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강혜경 씨요. 거기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감 증인을 출석했습니다. 그 질의자가 재밌어요. 질의자가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의원이 질의하는데 김건희와 명태균이 어떤 관계인지 말하라. 그런데 거기서 제가 빵 터졌어요. 둘이 꿈과 무속에 교감이 많았다 하는데 안 맞아, 안 맞아. 아, 안 맞아. 괜히 이놈의 이 대한민국에서 이 무속 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무속의 나라야. 촉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는 건 알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음주 감호 좋아하고 그런데 그걸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까지들 아. 그러고서 이제 명태균이 이제 장림무사, 안전뱅이 주술사. 아, 이런 말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는 장님무사다. 아, 대통령이 장님무사구나. 오씨, 내가 이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장님무사? 명태균이 했다는 장님무사 안전뱅이 주술사라는 말 들어봤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쓰는 장님무사다. 야, 의사들 들으면은 환장하는 말이 멘트다 저거. 복강아지님 감사합니다. 자투이치냐 씨. 명태균하고 지금 이런 말들을 대통령 부부하고 명태균하고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강혁영 씨 주장이에요. 이거 어디까지나 강혁영 씨 주장인데 국회 증언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는 예지력 등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다. 씨,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했다라는 얘기가 장림무사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을 장림무사라고 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 정도면 구체적이면 이거 구라 같진 않지. 대통령은 장림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는 장림무사고 김건희 여사는 예지력 등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다는 주술사다. 그래서 주술사 장림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장림무사고 나안 보여. 옆에서 안진뱅이 주술사가 앉는 위치가 그 장림무사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성년아 이쪽으로 칼질해 저쪽으로 칼질해. 장림무사 안진뱅이 주술사가 이런 의미였어요. 이렇게 이게 명태균은 둘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은 대통령님, 당신은 장림무사고 그 장림무사의 어깨에 앉은 안진뱅이 주술사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렇게 명태균이 얘기를 해주니까 둘이 어머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잡았다는 얘기 아니야? 신통하다 신통해. 아휴. 그리고 집안으로 번거지 쓴 여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안 좋은 일을 예감했다. 명태균 씨가 집안으로 번거지 쓴 여자가 들어갔는데 그거 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며칠 뒤에 최은순 씨가 구속됐다. 최은숙이 구속된 거는 한동훈 쪽이나 이쪽에서 본체를 아니까 그렇지. 최은순 이게 기본적으로 최은순 사단이야. 최은순 사단이고. 최은순 여사를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이쪽 사단이 무너질 거라는 한동훈 쪽이 정확히 본 거지. 김건희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최은순부터 시작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런다. 이런 거잖아. 아무튼. 야, 꿈타령 지렸죠, 여러분? 아, 나라 진짜 뒤풀하게 돌아간다. 난 이거 보면서 빵 터졌어. 명태균 최고인데? 맞아. 저런 멘트를 쳐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감지. 응? 저런 멘트를 해야, 아이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을 위해 명태균은 81%, 81회 자체 조사를 했고, 비용은 3,700, 500만 원이었다. 명태균은 돈 받으러 간다면 비행기 타고 서울 갔었고, 이때 청구서를 가지고 왔다. 돈 대신 김명성 공천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줬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 위원장 이렇게 셋이 함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우 쉣. 와, 이 김영성 공천과 관련돼서는 김건희, 이준석, 윤상현 셋이 한마음 한뜻이었어. 명태균을 중심으로 환장한다. 이게 윤상현하고 이준석한테도 이 명태균이 튀는구나. 다들 뭐 한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국감장에서 녹취를 틀어줬는데 이제 이 녹취도 풀 오디오는 아니고 중간중간 토막토막이어서 짱있게 느낌은 나는데 풀 버전이 공개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김건희, 이준석, 윤상현 셋이 하나가 돼서 김영선을 공천해줬고 이 셋을 다 움직인 게 윤상현이다. 아니, 명태균이다. 이제 이게 이제 오늘 강혜경 씨의 국감 증언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개망신이다. 개망신. 윤석열은 장림무사, 그 옆 위에 앉아 있는 김건희는 안진뱅이 주술사. 그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책사가 명태균이다. 야, 그러고 나서 어머, 명박사 막 이러고들 놀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개망신인데, 근데 이거 자체가 증거가 있느냐? 강혁영 씨의 스토리텔링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국감장에서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 있는 우리는, 어우, 속 뒤집어져.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완전한 가십거리, 완전한 가십거리는 완성이고, 이게 저게 근거 없이 나온 말 같진 않고 왜 신빙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여러분 더 골 때리는 게 나왔어요. 더 골 때리는 게 나왔는데 명태균 씨 딸 이름도 나왔어요. 딸이 이게 예, 그러니까 애칭인지 진짜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그 녹취록에서 황금이라고 부릅니다. 황금이. 그래서 황금이가 뭐야 했더니 딸 이름이더라고요. 잠깐만, 딸 이름이 황금이면은 명태균이니까 명황금이야 이름이. 내가 와, 골 때린다. 그러다가 골 때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금이 여러분 영어로 뭐죠? 아, 영어가 아니야, 우리말로 뭐죠? 노터치, 노다지 아닙니까? 네, 노무현 손녀 이름이 노다지 아니었나? 야,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경남 쪽 분들은 금 좋아하나 봐. 막 딸 이름을 황금이, 노다지 이렇게 지어. 아,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그 명태균 씨 관련돼서 나온 국감장 모습입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오늘 뭐 그 국힘에서 4선 이상 중진들 긴급 소집을 한다, 뭐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한다 뭐다 하는데, 여기 지금 4선 이상 중진들 긴급 소집에 저는 또 하나를 봐요. 저 4선 이상 중진들 중에서 명태균 씨랑 관련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그 윤한나 만남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4선 2선 중진들 모였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이름들은 얘기 안 하겠는데, 어머, 명태균 고객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 한둘이 아니네. 그래서 4선 중진들 머릿속에는 아유, 윤하고 한이 뭐를 하는지, 둘이 만나는 건 그러니까 그건 난 관심 없고, 아유, 명태균 부을 거지 나한테만 튀지 않았으면, 아유, 오늘 그냥 김건희 윤석열 얘기만 나오지 강혁영은 왜 이준석, 윤상현에까지 얘기가 나오냐. 아유, 내 얘기 나오지 말아라. 다들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지금 꼬라지가. 아, 금강가야. 아, 가야금관. 가야는, 가야는 금을 좋아하는 그런 게 여기까지 남아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절레절레입니다.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이 진짜 이렇게까지 일국의 정치에 이렇게까지 무속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 대한민국 보수 진영 진짜 반성하자. 이건 아니 보수 진영 반성할 것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 보수 진영에 이 똥물이 튀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 보수 진영이 김건희, 윤석열 손절해야 돼. 이거에 모두가 다 덤탱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덤탱이를 다 뒤집었어. 보수진영이 이걸 덤탱이 쓸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인정사정 없나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명태균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 무사. 베이는 건 없는데 칼질은 잘해. 그래서 안진뱅이 주술사인 김건희 여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게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의 대화였다고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하, 속이 갑갑해진다.